자두들 안녕. 몬삐아 인사해. 안녕. 인사해. 쉬는 날인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. 그래서 이 로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썸머타임이 얼마 전에 발매가 됐잖아. 댓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.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. 아! 떡볶이 국물이 벌써 튀었어. 뭘 한번 봐볼까요? 뮤직비디오를 봐야겠지? 아, 맛있겠다. 증고야. 맛있다. 어차피 난 뮤직비디오 많이 봤으니까 댓글을 보겠습니다. 진짜 너무 좋다. 여름이 노래로 느껴지는 것 같아. 그치? 여름이 지금 안 느껴져도 되는데 지금 너무 여름인데 겨울까지 들어도 돼. 여름이 느껴질 거야. Producer, writer, songwriter, composer, singer, rapper, dancer. She can do it all. 난 래퍼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좋아요를 딱 눌러버려. 랄루나 데이 버전이 있다면 서머타임일 것 같은 반짝인다 진짜. 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랄루나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자체를 노래하는 거라면 서머타임은 그때를 추억하는 거잖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머타임이 랄루나 뭐 1년 뒤? 2년 뒤?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The nostalgic feeling of summertime, the way it feels somewhat melancholy as Hafez calls back summer. Man, I love the artistry she portrays in each song. 뭔가 그 그리운 느낌, 여름이 그리운 느낌. 그리고 조금 이 멜랑콜릭이 뭐지? 좀 우울하면서? 뭔가 아무튼 무드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지 뭐. 좋습니다. 안돼. 내가 지금 이 손톱 때문에 뭘 너무 못해. 나 이 손톱이 너무 어색해. 봄비야. 너무 매워. 지금 내가 이 로제 떡볶이를 3단계까지 먹어봤어. 별로 안 맵더라고. 그래서 지금 니뇨야 웃지마. 가장 매운 맛을 시켰는데 너무 맵네. 스페인어도 보이고. Pero estoy feliz. 뭐 기쁘다는 뜻인 것 같고. 대아모. 사랑한다는 뜻이고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뜻인 것 같다. 왜냐면 하트가 붙어있기 때문에. 니녀야. 거기서 뭐 하는 거야. 영드 스킨스 생각나네. 프레디가 에피한테 How was your summer? 라고 물어보는 글씨인 문학수업. 너의 여름은 어땠어? 뭔가 나도 내가 겪었던 어떤 여름이 들어가 있거든.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떤가요? 딱 뭔가 다들 기억나는 여름이 있지 않을까? 난 진짜 여름에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. 여름이 되면 좀 나오지 마. 여름이 되면은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싶고 좀 그런 거 있지? 어디 보자. 와, 요즘처럼 더운 여름밤에 딱인 노래네요. 하필트 최고야. 여름밤이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? 이렇게. 왜 싸워? 왜? 엄마 지금 촬영 중이잖아. 니녀야 지금 되겠어 안 되겠어? 아니 아무 안 돼.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그냥 일단 고마워. 아무튼 자 다음. 어디 보자. 릴레이 댄스. 요걸 또 처음 해봤다고. 요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왜냐? 우리가 이거 촬영을 진짜 여러 번 했거든. 왜냐면 내가 계속 틀려서 내가 앞에서 계속 정신을 놓고 계속 서 있는 거야. 앞에 뒤로 가야 되는데. 그래서 뒤에서 댄서분들이 막 언니 가야 돼요! 언니 지금이에요! 언니 가면 안 돼요! 이렇게. 그래서 겨우겨우 마지막 걸 찍었지만 마지막 것도 올라온 것도 틀렸다는 거. 자세히 보면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. 릴레이 댄스. 아 요거 진짜 해볼만 하다. 굉장히 재밌었어.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. 아 이렇게 댓글을 읽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. 왜냐면 진짜 가수들은 이 순간만 기다리잖아. 야! 왜 싸우니?
가수들은 진짜 이 순간만 기다리잖아. 그냥 계속 이 음악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리액션이 올까, 어떤 반응이 올까, 팬분들이 또 대중분들이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하는데,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의 댓글이라도 정말 좀 내가 원한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, 알아주는 댓글이 있을 때 되게 많이 행복해지고, 내가 그래도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좀 보람을 느끼는 거지. 아무튼 이렇게 오늘 집에서 댓글 읽기를 한번 해봤는데,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다들 서머타임 많이 들어주고 또 뮤직비디오도 봐주고 또 무대도 봐주고 했을 텐데 너무너무 고맙고, 근데 되게 오래 기다려줬을 텐데 많이 기다려줘서 고맙고, 다들 어떻게 이 여름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어. 너무 덥고 또 코로나도 있고 되게 짜증도 많이 나고, 그런데 그래도 서머타임이라는 노래가 여러분들의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봄비야 인사해. 안녕, 이리 와봐. 봄비 안무가 인사해. 안무야 안녕.